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 시리즈, 오늘은 지락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락전류 계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실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뭐 나누기 루트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간단하게 지락전류에 대해서 일단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충전전류 그 다음에 뭐 충전용량 요그 다음에 지락전류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보통 이제 기초 시리즈에다가도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좀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기본식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 특히 이제 지락전류나 아니면 충전전류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해요. 요렇게. 가장 기본 설명은 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요놈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요 C, 여기에 걸리는 용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충전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QC라고 쓰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C에 걸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요 C를 옴 단위, 오메가 C분의 1에 V의 제곱이 되고 얘는 오메가 C V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는 2파F, C는 패럿의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패럿의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용량의 가장 기본 단위는 대부분이 킬로볼트 암페어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뒷단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붙게 되고 그래서 C 값에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의 마이너스 3승이 합쳐져서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충전 용량 계산식이에요. 그다음 충전 전류 여기에 걸리는 전류를 충전 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결국에는 얘가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락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충전전류 또는 지락전류라고 부르는 거는 또는 지락전류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기본 단위가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방식은 똑같아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그냥 옴의 법칙이죠. 그리고 저항은 C로 주어졌으니까 오메가 C분의 1에 V가 될 거고 번분수에서 올라가면 오메가 C V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전압 기준이에요.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대지 전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상전압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나누기 루트 3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요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갈리죠. 얘는 상전압 기준이라는 걸 알고 일단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델타 결선일 때도 요 놈은 식이 이제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다르니까 요놈 나누기 루트 3을 갖다가 또 이용을 해서 뽑아내기도 해요. 그건 이제 증명적인 부분이고, 자, 어쨌든 가장 기본은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충전 용량과 충전 전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는 일선을 기준으로 할 때의 값이에요. 일선을 기준으로 할 때. 자,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문제에서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선 3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C가 일괄이 되어 있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C가 지금
무슨 연결로 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얘는 한 가닥 기준인데 얘는 세 가닥 기준이잖아. 그러면 C는 3, C, S가 되겠죠?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3, 요 앞에다가 3, 요렇게 되는데 요 3을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씩 나열 한번 해볼게요. 2파이 FC 곱하기 V의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거리가 주어지면 L만큼 곱해지면 되는데 얘는 거리가,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밑에다가.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2파이 F 곱하기 C 곱하기, 그냥 다 쓸까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 만약에 거리가 주어지면 L만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보통 실기에서는 주어지진 않아요. 거리가 대부분 필기에서는 주어지는데 실기에서는 별로 안 주어져. 그 다음에 요 C가 방금 전에 3선 일관이니까 얘가 3CS 기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3을 앞으로 빼내고 요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뒤로 빼내면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C 곱하기 V의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러한 충전전류나 지락전류 계산하는 거를 갖다가 필기에서 이거 너무 식이 복잡한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헷갈린 것 같아 해서 넘어가신 분들이 꼭 실기 오셔갖고 선생님 앞에 3이 붙나요 안 붙나요, 나누기 루트 3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책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책에는 1선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책은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방금 이제 해드릴 건데 3선 일관된 걸로 해서 C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나눠지겠지, 이게. 근데 식만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기죠. 필기가 아니잖아요. 실기잖아. 주관식이잖아.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물론 이제 우리 그 실기 문제 중에서 요 충전 용량, 특히 지중전설로 나오는 문제 있죠? 나누기 루트 3 절대 안 들어가죠,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지락전류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장 대표적인 산업기사는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사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뭐 관용도 기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책들이 조금 좀 답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그림이 일단 1선으로 되어 있는지 3선 일괄로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누기 루트 3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구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요런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전류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잘 공부를 해주시고 이걸 뭐 풀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라고 이제 하는 의도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업기사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기사는 보통 2, 3년에 한 번꼴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은 이 문제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글 파일을 제가 캡처해갖고 한 거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림은 누전 차단기 적용으로 CVCF 출력단의 접지용, 뭐, 값 얼마 어쩌고 쭉 되고요. 요 놈의 값을 갖다가 선정하시오. 과거 이제 제일 배점 크게 나올 때가 14점으로 이제 나왔었었는데, 그거 이제 막 얘기하는 문제고, 한 가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요 그림 보세요. 도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 도면은
모든 기출문제 다 뒤져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도면 자체를.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를 공부하시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는데 이 도면 나오면 풀이 방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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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걸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조건들이 이제 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일단 네 가지를 물어봅니다. CVCF가 뭐냐? 그 다음에 건전피더 정상일 때 누전차단기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얼마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게 해서 전격감도전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OX문 부분. 이건 이제 뭐 암기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고 풀이가 저희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올려드릴게요. 학습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교재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일단 지락전류 계산하는 부분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3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3선 일괄이거든요. 여기가 다 그래서 3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은 200 나누기 루트 3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뭐 얘는 지락전류니까 뭐 지락전류를 갖다가 쭉 계산해서 시의 합성을 갖다가 넣어서 쭉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맞아요. 제가 보통 이제 실기 때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맞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책하고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한글파일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는 다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락전류 간단하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 하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요것만 좀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별다른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포인트는 두 가지 숫자 3 들어가는 거 앞에 3선 일괄 1선 지락일 때는 3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압에 나누기 루트 3 들어가는 부분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